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you sent me for tears, I gave you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전자사전을 받고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은 MP3거든요. 저 MP3 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MP3가 없어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너무 심심해서요. MP3 아이팟을 꼭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진앱 웹TV 유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날, 바로 크리스마스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이런 고민들 하나씩 하시죠. 네. 아, 올 크리스마스엔 또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지진넷에선 특별 코너로 가격대별, 세대별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먼저 10대에서 20대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등 소형 가전제품들이 인기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도 이런 제품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요? 네, MP3 플레이어 2종을 준비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팟 MP3 플레이어와 레인콤의 S10 후속작인 S7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뭐죠? 네, 저 같은 모범생들은 이 제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이리 오시고요. 네, 바로 전자사전이죠. 네, 레인콤의 D25 스페셜 에디션을 처음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할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으로 전자사전을 꼽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D2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보기만 해도 디자인이 상당히 깜찍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핑크, 블루, 옐로우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보통 전자사전 하면 메탈릭한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뭐 세련돼 보이긴 합니다만 왠지 공부하기 싫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인기 만점 캐릭터 디자이너 밀리미터 밀리그램의 그림이 스킨으로 채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아 씨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는데요. 이 제품은 여성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요? 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4.3인치 26만 컬러 LCD로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전 모델인 D20에 비해 100g 이상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전자사전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책에 공책에 필통까지 챙기고 나면 이 전자사전까지 챙길 여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과목은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사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컴퓨터로 하시는 게 더 편리하지 않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사전을 고를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바로 휴대성.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사전이었는데요. 콘텐츠가 부실하다면 전자사전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뭐 요즘에는 한영, 영한, 영영사전은 기본이고요. 한자사전이나 뭐 국어사전까지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품은 어떤가요? 네, 물론 모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 51개의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본어와 중국어 사전도 들어있고 장문, 어휘, 독해, 청취, 회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아이리버 제품인 만큼 MP3 플레이어나 FM 라디오, 뭐 게임, 이미지 뷰어, 전자책 이런 정도도 당연히 되겠죠? 제가 요구사항이 좀 많았나요? 아니죠. 모두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런데 저도 제 과 특성상 꽤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되긴 하지만 외장 메모리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또 잃어버릴 위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어떤가요? 네, D25 제품에는 SD카드나 MMC 등 외장형 메모리가 아니라 1.3GB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결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전 모델인 D20에 비해 타이핑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전타자를 이용하는 직장이나 학생 등은 D20이 더 편리할 것 같네요. 그런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얼마인가요? 네, 이 제품의 판매가는 30만원대 후반입니다. 아, 역시나 부담스러운 가격이네요. 네, D20이 20만원대점을 감안했을 때 제품의 가격이 약간 좀 올랐죠. 하지만 전자사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구입하시면 뭐 언니가 쓰던 거 동생이 쓰고 이런 식으로 꽤 오래 사용을 하니까요, 한번 구매하실 때 좋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제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형 MP3 플레이어로 유명한 레인콤의 MP3 플레이어 S7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외관을 이런 스티커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동안 레인콤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고세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레인콤에서는 보급형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 판매가도 89,000원으로 1GB 용량이 지원이 되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저렴하네요. 초소형 초경량, 글쎄 15g밖에 안 된답니다. 네, 휴대도 간편하고 한 번 충전으로 9시간 연속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죠? 작지만 강한 제품이네요. 그런데 외형이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네, 제품 자체가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 좌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매뉴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현 씨 같은 디자인에 아주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레인콤이 머리를 썼습니다. S7의 가장 큰 특징은 액정이 없는 대신에 전면 케이스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케이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스킨은 총 24개가 있고요. 6개 한 묶음으로 4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묶음당 3,500원이라고 하네요. 이거죠? 와, 정말 예쁜데요? 저는 이 FM 라디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뭐 이 구두도 예쁘고 우산도 예쁘고 컴퓨터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네, 뭐 한 개씩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요. 한 묶음 사셔서 실증 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정말 많은데요. 다음은 아이팟입니다. 아이팟이 제5세대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아이팟.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희가 말을 해야 하니까 네, 어떤 점이 새로워졌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비디오 배터리 수명이 개선됐고요. 화면이 더 밝아졌습니다. 인스턴트 검색과 같은 새로운 기능과 게임이 보강됐는데요. 또 용량이 80GB로 높아졌기 때문에 음악 재생은 물론 아이튠즈를 이용한 영화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팟 5.5세대 블랙 스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증이 나시는 분은 벨킨의 액세서리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벨킨에서 5.5세대에 맞는 7가지 종류의 액세서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다는 건 아이팟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된 애플 아이팟 5.5세대는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싸졌고요. 기본 골격은 가져가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